이 본연의 노트북이 갖고 있는 사용성 기능을 온전히 잘 활용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저가 아니라면, 가성비 측면에서 그렇게 좋다고는 할수 없기에. 구... 안녕하세요 리얼리지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북 클렉스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제품은 유튜브가 아닌 다른 채널 리뷰를 위해 잠깐 대여를 받았고 영상 제작에는 어떠한 간섭도 없는 솔직한 리뷰임을 밝힙니다 제가 원래는 제 모습이 나오면서 리뷰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제품만 나온 채로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디자인이나 외관적인 요소부터 살펴보면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삼성전자 노트북들은 사실 엄청 예쁘다는 평가는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갤럭시 북 플렉스는 외관이나 여기에 있는 힌지 그리고 이 사이드 마감 이 후면까지 전체적인 디자인이 과거에 비해 많이 예뻐졌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놨을 때부터 제품이 이렇게 펼쳤을 때 그리고 이렇게 태블릿 모드로 돌렸을 때까지 다 준수한 디자인을 보여줘서 이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알루미늄 소재라서 소재 자체가 지문이나 땀이 좀 묻어나는 형태예요. 이게 헤어라인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자 형태다 보니까 좀 지문이나 땀은 주기적으로 닦아 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손에 좀 땀이 많은 편이라 사용하다가도 땀이 좀 흔적에 남는 게 눈에 보였고요. 특히 팜레스트 부분에도 땀이 좀 묻어나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 노트북을 열기 위한 가운데 홈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열기 위해서 딱 엄지손가락을 넣었을 때 뭔가 딱 잡히는 느낌이 많이 부족해요. 무의식적으로 바로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다시 열기 위해 한번더 만지고 뭐, 측면을 이렇게 연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을 좀 느꼈어요. 한손 열기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판이 딸려 올라와서 한 손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뭐, 그 외쪽으로는 오른쪽에 S펜 탑재가 되어 있고, USB-C, 썬더볼트3 지원하는 거두 개, 전원버튼, 그리고 반대편에 이어폰 단자랑 USB-C, 그리고 확장 슬롯 넣을 수 있는 공간 있고요. 작년부터 최근 출시되는 노트북들이 다 USB-C 포트만 넣어서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추세가 USB-C 기반으로 탑재되는 게 맞고 앞으로도 USB-C 기반으로 만들어질 테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들이 USB-A 타입에 머물러 있는 만큼 USB-A 타입이랑 좀 혼용해서 만들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젠더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코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원버튼이 측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거는 아직까지도 조금 적응은 되지 않더라고요. 태블릿 모드까지 지원하는 트윈원 제품이라 아마 사이드에 넣는 선택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이런 태블릿 모드에서도 전원버튼에 접근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거는 앞으로 적응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 디스플레이는 제가 갖고 있는 게 15인치 모델인데 당연히 13인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산성을 보여주고요. 이게 색상도 깨끗하게 보이고 화질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게 글레어 패널이라 조금 밝은 화면에서는 주변 조명에 영향이 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도 이렇게 조명이 있는 부분과 겹치게 되면 이거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정확히 화면을 보는 것도 좀 어렵고 조명이 반사돼서 제 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거슬릴 순간이 있더라고요 또를 잘 세팅하면 빛 반사가 안 되게끔 방진을 할 수는 있으나 매번 노트북을 사용할 때마다 주변 환경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그래도 빛 반사가 거의 없는 논글레어 패널보다는 색감이나 화질이 조금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긴 하기 때문에 자의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또 갤럭시 북 플렉스 화면은 터치를 지원해요 이거는 분명 실용적인 기능이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보다가도 원하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확대를 할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뉴스를 읽는 과정에서 뭐 뉴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영역이 화면을 꽉 채우게끔 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읽을 때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큰 글자로 본다거나 이런 점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되게 편하긴 편한데 다만 이것도 화면에 지문이 남는다는 점. 이렇게 잘 보면 지금 또 조명이 반사되는 부분이랑 겹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문이 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S펜 사용한 흔적도 보이기 때문에 화면도 주기적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스펙적인 부분을 좀 보면 i3, i5, i7 등 인텔 10세대 기반의 프로세서에서 램도 8기가, 16기가 옵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사양을 맞춰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 있는 모델은 i5의 8기가바이트 모델이에요. CPU나 램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그래픽 MX 250 유무에 따라 차이가 좀 확연히 드러날 것 같아요. 당연히 i 7의 16기가 램 그리고 MX 250이 있다면 같은 작업을 하는데도 조금 더 쾌적. 환경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명심해야 될 점은 아무리 성능이 좋더라도 고사양 작업용으로 나온 노트북은 아닙니다. 이트윈원의 사용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유저를 대상으로 출시되다 보니까 무거운 영상 편집을 하거나 뭐 여러 장의 로우 파일을 불러와서 색 보정을 하거나 되게 헤비한 목적, 좀 무거운 게임이다 그런 것들처럼 좀 무겁게 돌릴 계획이라면 이런 것보다는 아예 게이밍이나 작업용 노트북으로 나온 것을 알아보는 걸 권장해요. 영상 편집은 넉넉하게 잡아도 컷 편집이 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고사양 작업이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는데 많은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용도가 그냥 이런 웹서핑하고 문서 작업하고 유튜브 같은 동영상 보는 정도면 굳이 최고 사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i5에 8기가 램인데 이걸로도 이 정도 용도는 충분하고요. 이게 좀 가끔 무거운 작업을 하다 보면 펜소음이 좀 들리는데 이거는 약간 거슬릴 정도로 들려서 이 점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MX 250이 있는 모델의 경우 펜소음은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태블릿 모드를 지원하는 노트북인 만큼. 이 S펜이 여기에 내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갤럭시 노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새 노트 작성 화면이 바로 나오는데 사실 저는 거의 타이핑 위주로 필기를 하고 대부분 문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S펜의 활용도가 개인적으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가끔 이제 필기할 때 사용하는 정도인데 필기는 이제 나쁘지 않게 돼요. 뭐 글자 쓰는 거는 되게 깨끗하게 되고 다만 이 S펜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거는 광고에서는 막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필기까지는 괜찮지만 그림 그리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전문적인 드로잉 작업은 이거보다는 대부분 와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S펜 헤비 유저는 아니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투인원 제품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렇게 노트북 모드로 사용을 하다가도 이렇게 텐트 형식으로 올려놓고 동영상을 본다거나. 아예 이렇게 태블릿 모드로 사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스탠드 형식으로 이렇게 놓고 또 화면을 터치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태블릿 모드나 스탠드 모드는 이 후면을 보면 키보드 부분이 아예 바닥이 닿다 보니까 저는 거의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가끔 이렇게 텐트로 사용을 하거나 그냥 평소처럼 노트북 모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능적인 요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겠지만 저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다른 모드를 사용하지는 않게 되다 보니까 구매할 때이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 다른 부분은 이제 키보드. 키보드는 이 우측에 숫자키까지 있는 풀배열인데요 키감이 그냥 무난해요 좋다고 하기도 어렵고 나쁘다고 하기도 어렵고 키감이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라서 약간 좀 타건감이 뚜렷하지는 않고 집에서는 거의 다른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터치패드에 무선 충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는 사용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여기에 스마트폰이 올라가 있다 보면 단순히 영상 보는 건 가능하겠지만 다른 작업을 할때 간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능이긴 하나 실용성에선 좀 떨어진다 라고 말하고 싶고 배터리는 이게 제가 외부에서 한 4시간 정도 문서 작업하면서 웹서핑하고 PDF 파일 몇개 찾아보면서 포토샵으로 밝기 대비 정도만 조절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니까 절반 이상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게임을 돌리거나 로파일 이미지를 편집한다거나 영상 편집을 하면 러닝 타임이 줄어들겠죠? 뭐 문서 작성 위주로 카톡, 인터넷, 가끔 유튜브, 이 정도라면 외부에서 한 7, 8시간, 많게는 한 9시간까지 무난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충분하더라고요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투인원 제품을 100% 이상, 200% 활용하는 사용자는 아니다 보니까 저의 코멘트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태블릿 모드, 텐트, 스탠드 모드 등 이 본연의 노트북이 갖고 있는 사용성, 기능을 온전히 잘 활용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저가 아니라면 가성비 측면에서 그렇게 좋다고는 할수 없기에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갤럭시 북 플렉스는 이 제품의 퍼포먼스보다는 이 트윈원 특유의 기능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노트북이라서 이런 다양한 기능을 100%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매력이 있는 제품이 될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